시청자 여러분들, 봄이는 초입인데요. 아직까지 춥습니다. 꽃샘추위도 남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요, 피쉬 샌드위치라고요. 이게 딱 보면, 비주얼로 보면은 햄버거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죠? 이거 햄버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이제 글씨도 보면 아시겠지만, 피쉬 샌드위치라고요. 이렇게 나온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사실은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조금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해서 오늘은 속에 피쉬 들어간 거를 두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벽한 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새로 나온 메뉴인데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빵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비주얼은 속에 무슨 건포도 들어가고 그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처음 사봤거든요. 요거랑 그다음에 모짜렐라, 예, 조금 삐졌습니다. 모짜렐라, 네, 스틱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감자, 해시포테이토 감자랑 도넛이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스랑 같이 또 먹어볼 거고요. 이게 쉐이크예요. 민트 쉐이크. 예. 민트 쉐이크라고요. 네. 앞에 생크림이 좀 있었으나 조금 아까 컴퓨터에 조금 컴퓨터와 저랑 좀 실갱이를 하는 바람에 조금 앞에 있는 휘핑크림이 좀 가라앉았거든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도 초콜릿이 회오리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민트가 무슨 맛인지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위에는 휘핑크림, 생크림 들어갔고요. 초콜릿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은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먹어보기 전에, 네. 여러분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단어 시간 보았습니다. 10초만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5초만 보고 갈게요. 자, 너무 간단하죠? 오늘은 제가 색깔 좀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네, fish, shake, sandwich, chocolate. 네, 발음은, 네, 구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스펠링 눈으로 봐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저희 방은요, 의외로 또 학생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의미로 다 아는 단어 그래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갈게요. fish 생선이죠. shake 흔들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이나 어디 가셨을 때 shake 주세요 하면은 다 흔들어 놓은 어떤 속에 들어간 걸 봐. shake가 어쨌든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그다음에 초콜릿, 초콜릿 스펠링 많이 틀리신 분들 많으세요. 다시 한번 눈으로 초콜릿 이렇게 해서 트 발음 안 나죠? 초콜릿. 네. 초콜릿 틀리신 분 많으세요. 스펠링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식사 시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식사들 하셨어요? 네. 네, 배고파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쉐이크. 그렇죠, 우리 맥도날드 형님. 이거 맛볼게요. 아우 다네요. 아우 달아. 우리 애교님 왜 그러세요? 지금 완전히 한 마리가 완전 누워 있네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삐지고 나온 요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 와, 우리 다락방님 소주에다가 바베큐 먹다 느끼해서 샐러리 먹어요. 좋겠다. 좋겠다. 좋으시겠어요? 네. 속에는 양배추에다가 그냥 마요네즈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저도 여기다가 소스 좀 뿌려 먹어볼까 싶어요. 제가 마요네즈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요네즈 좀 뿌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햄버거를 위장한 샌드위치라니. 네.
근데 여기서는요, 햄버거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네. 딱 보면 햄버거잖아. 근데 이거 포장 자체도,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로 해놔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듬뿍. 근데 저는 머스타드 소스는 여기다가 안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뚜껑을 다시 닫고 이렇게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네. 덮어. 그래서 와, 덮었는데도 옆에 이렇게 삐죽고 나오는 거 참 싫어하죠. 어우, 막, 옆에서 막. 생선인데, 맛있어요. 소스가. 제가 마요네즈 좀 더 넣었잖아요. 이게 너무 담백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담백 그 자체 있잖아요. 나는 생선 샌드위치가 생선버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는 것 자체는 딱 보면 여러분들 햄버거 같이 보이는데 그냥 샌드위치 개념으로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 햄버거 아니라 이 샌드위치라고도 읽는구나. 좀 놀랐었는데요. 어디 갔나? 네. 글씨를 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푸시락. 보여드리려고. 맛있어요, 근데. 네, 보세요. 이렇게. 귀시 샌드위치죠. 네. 햄버거라고 이렇게 지칭을 안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푸시락. 근데, 어우, 맛있어요. 담백하고. 아주 실하고 괜찮은데요? 이건 아침에 사왔어요. 이거 우리나라 피시버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고요. 두꺼워. 피시버거 안에 있는 패티가 똑같구요. 이건 오늘 민트맛 나는 쉐이크. 오케이. 속에는 이렇게 초콜릿이 들어갔어요. 속에는 이렇게 휘핑크림 속에 이렇게 초콜릿이 많이 아주 실하게 들어갔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아우, 달고 맛있고 민트향 나, 박하향도 나고요. 괜찮은데요. 아침에는 이렇게 휘핑크림이 되게 많았었는데 좀 전에 이 컴퓨터와 한판 전쟁을 하는 바람에 조금 휘핑크림이 죽었는데 그래도 담백하네요. 아주 진해. 쉐이크도 진해. 미국은.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내용물 자체가 여러분들
이 휘씨 보고 꼬랑지 한번 보시겠어요? 두툼한 정도 보세요. 빵보다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먹는 식감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두꺼워.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신선. 휘씨 버거 아니고 샌드위치. 와, 이 밑에 초콜릿 바라는 거 보이세요? 와, 달고 박하향도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민트향이 나는 게 아니라 되게 강하네요. 나쁘지 않아. 우리 다락방님도 드시고 계시죠? 저도 샐러리 또 준비해봤어요. 같이 먹어요. 애기처럼 양손 다 들고 있어. 맛있다. 어차피 미국에 있다 보니까요, 햄버거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접해요. 근데 여러분 더블버거 이만한 거 아세요? 진짜 이만해요. 진짜 높아요. 제가 며칠 뒤에 더블버거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 더블버거는 가라. 오리지널 버거 더블버거 이만해요. 정말 한 입에 도 못 들어가죠?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그냥 먹는 거 맛있어. 입이 단다고 그러죠. 아니야. 근데 가끔 학생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을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음식을 먹을 때 계속 입이 단다고 그래요. 입이 달아서 저희 또래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입이 달아서 살이 찐다는 그런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입이 단다는 건 계속 입맛이 좋다는 뜻이에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저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 입맛이 좋아서 입맛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 어떡할 거야. 봄이 다가오기도 전인데. 민트 쉐이크. 살짝. 맛있다. 피쉬 샌드위치야. 생선 샌드위치. 이쪽은 너무 달고 민트 쉐이크는요. 그래서 여름에다가
레몬 라임 사이다. 사이다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 거는 이 밑에 다 초콜릿 들어갔거든요. 민트 쉐이크인데 너무 달아요. 와. 우리 골프님 감사합니다. 네. 가끔은 그럴 때도 있는데, 네, 그렇죠. 드실 때 먹어볼게요. 자, 이거 먹기 전에 일단 그 안에다가 또 아까처럼 이거 좀 뚜껑을 열고 소스를 한번 또 다르게 한번 발라볼게요. 마요네즈, 저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 좋아하거든요. 마요네즈. 우리 안산 골프님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팬강 되신 거랑. 여러분 PT에다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마요네즈를 먼저 크게 실하게. 우리 선현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매력에 푹 빠진 게야. 축하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리액션 같은 거는 다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얼른 먹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생선 바삭해요. 네. 짐쌈님 바삭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채가 속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볼게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먹을 거야. 애껴 먹어야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다락바니 김치. 네. 사실, 이렇게, 이런 거 먹다가, 아니.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요. 속에 노란색 크림을 들어갔어요. 입방도 맛있다. 제가 생선을 먹었을 때는 한 번쯤 쉬려고 일부러 이걸 먹는 거거든요. 근데 맛있어. 담백해. 여기 빵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싶을 정도로 맛있거든요. 어떡해요. 고맙습니다, 골프님. 네. 감기 조심하고 있을까. 비주얼로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나? 한번 이 촉촉한 느낌 보실래요?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는 느낌 보이시죠? 먹는 행복. 유진님 어서 오세요. 맛있어요. 이거 좀 더 먹고. 술은 먹어요. 아유, 다락바님 술, 아유. 우리 친구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아유. 말. 안서 골프님 고맙습니다. 충성. 네. 내일 일찍 일어나는 거 늦잠 자지 마시고요. 꼭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락방님, 아유, 말.
말 잘하죠. 또 한 번 더 필이 받으면 1차, 2차, 3차 아 쭉 고고고고. 근데 저는 첫 잔에 안 들어가면 못 마셔요. 얼굴 빨개진 살이고, 제가 얼굴이 안 빨개졌다, 조금 한두 잔 먹었는데 안 빨개졌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무서워요. 오, 어떡하지? 제니퍼 술 받았어. 아. 그리고 커피는 못 마셔요. 당연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나락방님. 여기 술도 맛있어요. 제가 다 쏠게요. 술. 그럼요. 당연히 쏴야죠. 근데 여기는 소주는 비싸요. 한국 소주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와서 드신다 그러면, 양주나 와인, 그런 걸 드셔야죠. 꽃등신부님 어서오세요. 이거 네 민트초코예요. 맞아. 뭐 속에 많이 들어갔다. 자락방이 나도 파이팅. 네. 죄송해요. 우리 꽃등신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아까 인사했는데 지금 왜 또 인사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어서 오세요. 하, 비주얼 보세요. 진짜 이 진짜 빵도 그렇고 여러분 이 지금 피쉬 샌드위치 먹는데 이 속에는 양이 너무너무 실하고요. 두꺼워. 제 손도 근데 이만큼. 야. 와우. 이봐요. 실하죠? 미국은 이래서 좋아. 아, 그래요? 이어폰을 드시는 거야? 그래서 잘하거든요? 이렇게 막. 돌려서 먹어. 오랜만에 생선 들어간 샌드위치 먹어보는데요? 아, 우리끼리 말하면 생선 햄버거. 네, 상당히 담백하고요. 지금 제가 마요네즈랑 케첩을 좀 많이 넣었더니 아우 담백해 입에서. 그쵸. 다 아는 그 맛. 잠깐 내려놔. 무거. 냠냠냠. 참 맛있어요. 샐러리요. 근데 이 민트 이 초코가요. 민트 쉐이크가 초코 쉐이크가 상당히 달아요. 민트 향도 되게 강하고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 그러니까 속에 초콜릿도 많이 들어갔고 알맹이 초콜릿도 들어갔지만 여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나? 딱 첫 한 모금 먹었을 때 진짜 달다.
살찌겠다. 진짜 달아요. 여기는 좀 많이 달아요. 음식이 많이 달고 많이 느끼하고 많이 담백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 미국 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 맛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정말 정말 실수하지 않고 정말 긴장 풀어지면 살이 무진장 찐다는 거. 그죠? 그쵸? 하느님 맞아. 치약만 냄새 나는 거 맞아. 박하향이기 때문에. 깨달이 보내세요, 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어제,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속에 무슨, 초콜릿도 들어갔고요, 건포도도 들어갔고, 속에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죠? 색다른데요? 처음 먹어봐. 근데 이거는 도넛스 형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맛있다. 다시 햄버거로 들어가. 아니, 샌드위치라. 이게 속에 빵 두께보다 속에는 이 생선 한번 보시겠어요? 비주얼? 보이세요? 진짜 이 양반 두께. 우리 레모님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빵 두께 한 두 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한 입 베어물어도 진짜 배불러요. 우리 꽃등심훈님, 제니퍼님 삼시세끼 챙겨 드시나요? 그럼요. 요즘 간식까지 먹어서 처음부터 제가 좀 살이 좀 찌긴 쪘어요. 근데 네, 운동한 타이밍을 제가 한 며칠 놓쳤더니 뭐 하기 싫은 거 있죠. 주 3일은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조금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한번 쉬었더니 운동하기 힘드네요. 그렇게 운동을 해왔던 제가 일주일 쉬었다고 하기 싫은 거 있죠. 생전 처음 하는 것처럼 몸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요즘엔 삼시세끼 다 먹고요. 후식까지도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 먹는 게 다 달아. 식욕이 좀 땡기네요. 근데 이건 달진 않아요. 담백해. 롯데리아랑 비교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
미친듯이님 어서오세요. 미국이에요. 네. 이 소금 피자 삐져 나오려고 진짜 두꺼워요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야. 진짜 시려요. 레몬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또 더블 버거 한번 갈 건데요. 여러분들 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미국 오리지널 본토 햄버거 먹방 계속 연이어서 좀 해달라 하셨는데 갈 거거든요. 근데 더블 버거 이만해요. 진짜 한 입에 들어가신 분이 있나? 하나도 이 정도인데 더블 버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먹어야 되나? 짜서? 네, 진짜 이 정도 돼요. 실에. 그리고 고기가 중간중간에 더블이니까 두 장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피티가. 패티가. 와,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실하죠? 더블 버거. 좋아하세요, 우리 자방에? 멘붕님, 미국 전통 음식? 글쎄. 피자? 다음에, 터키 햄 같은 거?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 명절 때,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 때 먹는 음식이 여기 전통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 진짜 싫어하다. 이거는 민트 초코 쉐이크인데요. 너무 달아. 속이가 다 초콜릿이 잘 안 잡아. 민트 향도 되게 강하고요. 우리나라처럼 가끔 이게 민트향이요, 뭐요. 너무 진하고 강해요. 조금 음식 갖고는 장난 안 치는 것 같아요. 맛있어. 생선, 맛있네요. 그쵸, 미국 와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거든요. 맛있네. 맛있어. 와, 하나만 먹어도 싫어하네요, 진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데 두 개 먹었으니까 지금 배가 정말 거짓말 아니라 빵빵해요.
와. 꼬마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이 없겠지, 뭐, 큰 이유를 알겠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강추인데요? 이거? 네, 생선 샌드위치 진짜 맛있는데요? 한 번 더 사서 먹어봐도 될 것 같아. 맛있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파 아니죠? 샐러리야. 여러분은 제가 좀 달라진 게 없나요, 오늘? 달라진 거 없나요? 아까 다락방님만 맞추신 건가요? 사랑이 자요, 옆에서. 매니저님, 굿잡. 하이파이브.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처음부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와우. 굿잡. 잘하셨어요. 지금 자요, 레몬님.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데이비트 부인이라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이 보고 싶으세요, 다락방님? 저기요, 저기 지금 다락방이라고 잠깐 얘기하다가 밑에 여기를 깨물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아. 피나요, 피나. 고기가 먹고 싶은 게야? 아, 옛날에 우리 앞으로 우회 우우 멘붕님 너무 오버한다. 그것까진 염으로는 안 가고요. 옛날에 우리 다락방이 아실래나 저희 어머님도 가끔 그러셨어요. 엄마 나 밥 먹다가 살 찝혔어. 그러면 그거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거래. 그래서 고기 해주셨는데. 음식 많은데 많이 음식 드세요. 먹을 수만 있다면 저희 새를 다 흡입을 하셔서 다 먹고 싶을 정도네요. 요즘 계속 모든 음식마다 좀 달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미국 음식 달면 계속 찌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관리 안 해주면요, 관리가 아니라 조금만 부주의하면 미국 음식은 아시죠? 고기, 버터, 와, 판타스틱이 아니라 테러블이죠. 살 바로 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찐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은 민트 초코 쉐이크를 샀는데 너무 달아요. 진짜 제가 웬만해서는 맛을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다니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만 더. 아이고 달아. 다니까 막 갑자기 막 아무한테나 윙크하고 싶네요. 진짜 달고요. 진짜 민트향 강하고요.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저희 한국 사람이 처음 접하기에는 좀 너무너무 과할 정도로 달고 과할 정도로 진하네요. 네. 쉐이크 먹어봤고요. 오늘 피쉬 샌드위치. 근데 진짜 실하게 잘 먹었어요. 두 개 먹었더니요. 하나 먹어도
하나는 조금 사실 아쉬운 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에 조금 아쉬웠을 때 손을 놨어야 되는데, 그래도 두 개 먹었더니 빵빵하게 기분 좋게끔 빵빵 잘 먹었다는 느낌도 또 한 번 오늘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입춘 왔어도 나머지 꽃샘추위도 남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천천히 먹을 거예요. 네, 일단 녹화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